반하한 한지민. 청와대가 공개한 현충일 추념식 비하인드. 배우 한지민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 헌시를 낭독하는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됐다. 6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3주년 현충일 추념식 현장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사진 중에는 한지민이 추모 헌시를 낭독하는 사진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청와대 트위터에도 한지민이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날 추념식에서 한지민은 이해인 수녀의 추모 헌시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독했다. 해당 시를 모두 암기해 차분하게 시구절을 전달해 화제가 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군복무 중인 배우 강한을, 임시완, 주원, 지창욱이 참여해 무대에서 애국가 1절을 재창해 눈길을 끌었다. 가수 최백호도 무대에 올랐다.